자, 안녕하세요. 안스팜의 형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포춘텔 길링팜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우스 온실 시공 관련해 가지고 이 설계도 보는 방법과 일반적인 내재형 하우스에 대한 어떤 시방서를 가지고 1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저희 포춘텔 길링팜의 실습생과 인턴과 직원해서 한 8명 정도가 있는데 친구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하우스 시설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 창업을 준비를 하면서 이 시설 업체분들과 대화를 할 때, 계약을 할 때, 설계를 할때 본인들이 직접 할수 있을 정도로 알려주고자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하우스 시설 하실 때 비교 견적 내는 방법, 하우스 시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알고 있어야 될 기본 지식 이런 것들은 꼭 챙기셔야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 전체적인 그냥 강의 내용 부분만 이제 보여드리는데 제 영상을 좀 참고하시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시방서를 다운받으셔서 본인에 맞는 하우스를 시공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고정시 온실이랑 임시 가설의 어떤 온실 자체에 법적인 신고 허가 부분도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정시 온실을 할지 아니면 임시 가설의 또 일반 원예 시설을 하실지 그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공정이 달라요. 이런 부분들 꼭 챙기셔야 되고요. 이제 본인이 운영할 이 하우스에 대한 스펙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하우스 시설 단계에서 이 불이익을 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영상을 짤막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우스 시설 처음에 이제 이거 할 때는 무조건 여기 들어와가지고 한국농업시설협회에 들어와서 여기가 우리나라 이제 시방서부터 그 업체 시공평가부터 나와 있는 평균 자재값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온실 시공능력 평가 공시업체 여기 들어가면 이제 결과에 대한 내용도 있고 자료실 들어가면 우리가 왼쪽에 웬만한 자료 다 있어. 매뉴얼도 있고 그리고 뭐 기자재에 대한 금액도 있고 표준 예정 공사비도 있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 아, 그래요? 보니까 우리가 10에 그래서 요거 가지고 기본적인 이제 하우스를 어떤 걸 지어야 될지 전부 내재형 규격으로 돼 있는 시방서야. 그래서 이렇게 지어야지 안전하다. 그래서 농업 관련 기관에서 여러 기관에 이제 시험 성적도 맡기고 뭐 전체 테스트도 하고 해서 검증된 이제 규격들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보조 사업을 받으면 결국은 그 보조사업 내에 이 내재형 설계 안으로만 하시오라는 명시가 있는 경우도 있어. 골조가. 근데 골조 보조가 거의 없긴 한데, 어찌됐든, 이 내재형으로 설계가 돼 있는 하우스여야만 내부 시설을 지원해 준다라는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시설현대와 같은 경우는 이 내재형 하우스가 되면 점수를 좀더 줘. 내재형이 아니면 그냥 뭐 제로 베이스로 가는 거고. 그래서 요 내재형에 사용하는 어떤 실질적인 구조를 변경해서 구조 검토를 막 받았을 때 이걸로 인정해주는 지자체도 있고 구조검토랑 구조계산서를 받으려면 최소 몇백만 원 비용이 들고 전문적인 용어도 나오고 해서 어려울 수는 있는데 필요한 것만 보면 돼. 기관에서는 이제 정해주는 그 규격이 35종. 연동 5개, 단독 11개, 광폭 가수인데 우리는 이두 가지만 보면 되겠지. 원했죠? 그 광폭이 밀양형 하우스 같은 저쪽 밑에 있지 마. 네. 광폭 막 10몇 네. 메터짜리 원스팬으로 하는 거. 기관에서 이렇게 제안해 주는 것들은 근거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줄 거 아니야. 네. 이제 앞에 보면 그 지역에 어떤 재해에 대한 강도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게 나와 있어. 30년 빈도로. 그게 이제 적설심이랑 풍속으로 해. 풍화중. 결국은 비닐하우스다 보니까 눈 쌓이는 거에 대해서 30년 빈도를 따져가지고 적설 기준에 인덕스를 넣어놨어. 그러면 하우스 질때 이걸 기준점을 잡는 거야. 우리 센서처럼. 보통 우리가 말하는 1-2W형이 일반 원예 하우스, 연동 비닐 하우스라고 보면 돼. 1-2W형에서도 측고 측, 뭐, 폭 높이가 있는데. 그죠. 여기 못 쪄. 내재형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딱 빠져나와. 여기 보면 투스팬이라고 돼 있잖아. 보통 스팬이라고 하는데, 우리 포천달기를 하면 원스팬으로 되니까, 하나로. 대신에 폭이 좁아. 그만큼 구조적으로 이제 좀, 타이트하게 잡혀 있는 건데, 저게 원스팬이라고. 스팬이죠. 스팬은 요 하나의 하우스 라운드라고 보면 돼. 아, 위에 천장, 기둥에, 기둥과 기둥 간격에 천장 하나. 아, 그러면, 스팬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그치,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8m 폭 기둥에 투스팬이면 두 개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밴노식으로. 아, 밴노식으로 끊는 거네. 스코가 얼마야, 지금? 5.7m, 아니, 4.5m잖아. 여기 들어갈 때는 무조건 기둥 간격, 기둥의 각 파이프가 75로 들어가야 되고, 2.3T에 뒤에 골뱅이는 CTC라고 해야 돼. 간격을 말해주는 거야. 센터 투 센터라고 해서 기둥이 여기 하나가 있으면 요 기둥의 센터에서 다음 기둥의 센터까지 4m 봐. 기둥의 모든 간격은 CTC가 4m로 지어야 된다.
요렇게 보면 돼. 근데 요거는 룰이야. 각 파이프에 대한 75mm, 그다음에 2.3T 두께, 내경 두께를 말해준 거. 그리고 이거는 간격. 저희 간격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5미터. 우리는 요 내재형보다도 엄청나게 튼튼하게 과솔길 해버렸죠. 1.5로 짧죠. 우리는 1.5로 완전히 그냥 안에 새끼등을 박아버렸어. 숟가락 간격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60 간격이라 그랬지? 네. 보조 숟가락. 그 다음에 주 숟가락은 내가 3m 간격이라 그랬지? 이게, 그럼 얘는 T가 달라. 31.8mm짜리는 똑같은데, 두께는 얘는 1.7T인가 그럴 거야. 1.7T. 중간 보조 숟가락에는 1.5T가 들어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할 때, 하우스 T를 잘 봐야 돼. T에 따라서 이 가격이 많이 변동이 되는 거야. 설계도에 다 명시가 돼 있어서 설계도를 느낄 줄 알아야지. 비닐하우스 이제 파이프에 대해서 이제 규격화를 했어. 07년도에 KS 규격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일반 하우스를 보면 비닐하우스를 보면 요 SPVHS라고 표현이 돼 있어. 그래서 비닐하우스용은 이걸 써야 돼. 파이프가요? 이게 아니고 여기 이제 요게 파이프에 대한 인장감도 나와 있네. 인장강도가 있는데, 인장강도랑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안전율을 이제 계산을 해놓은 거야, 이거. 인장강도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강도 얘기할 때, 어쨌든 파이프가 단단한지 이런 거 평가를 해야 되잖아. 검증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건설연구원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의뢰를 하는 거야. 파이프지? 파이프야. 어찌됐든 좌우 횡압을 받든, 상하의 어떤 하중이나 압력을 받든, 얘가 버텨줘야 되잖아. 얘랑 여기랑 여기를 이번으로 이 파이프를 당겨줘. 이게 인장시야. 당겨줬을 때 이 파이프에 대한 이 길이가 2mm 변형됐을 때 그래프 딱 있으면 변형이 될 거 아니야. 얘가 쭉 이렇게 파이프가 변형이 되다가 끊어지면은 뚝 떨어져. 이게 얘가 힘을 받는 뉴턴의 단위고. 그래서 요거를 2mm 변형됐을 때 기준 요거를 설정을 세팅을 해줘. 요거에 대한 재현이 안 되는 파이프는 쓸 수가 없는 거야. 그거를 이제 인장강도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은 게 기호가 이 SPVHS에 이제 검증을 받은 파이프라는 거지. 이걸 알고 있으면 돼. 이제 전단강도는 뒤에 나오긴 하는데 전단강도는